안녕하세요, 다정학형입니다. 저번 영상, 어저께 영상에 소개시켜드렸죠? 이 다트 프로.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뒤로다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독화살 개구리 데려왔다 사람 죽으면 어쩔 거냐, 막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요. 그건 괜한 걱정입니다. 이 독화살 개구리들, 다트 프로는 야생에서 특수한 이런 먹이를 먹었을 때만 그 독이 그 생성이 되지, 이 사육 환경 내에서 초파리하고 귀뚜라미 이런 거 먹는 애들은 독이 전혀 없어요. 네. 뭐, 사람이 만진 데서 죽을 일은 절대 없고요. 애완동물로서 정말 많은 국가에서 사육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사실 현지에선 되게 귀해요. 근데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번식을 함에 따라서 개체수가 오히려 증가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지금 총 4종류의 다트프로를 내려왔어요. 자, 애들이 하나같이 색깔이 아름다운 게 특징인데요. 얘들이 색깔이 화려한 이유가 내가 독이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색으로서 경계를 하는 건데. 팔이 들어왔어. 실제로는 이게 사육하에서는 독이 없으니까 너무 괜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색깔이 예쁘죠? 아, 이제 다 걸고 팔이 입에 들어갔어. 근데 이 다트프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육이 보급이 많이 안 되는 이유 중, 국내에서 보급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에서는 약간 좀 여름철 기온이 높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적정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정도로다가 이 양서류들의 특징인 중 하나가 이 고온에 좀 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사육을 하실 때 있어서 환기에 좀그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피부가 약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손으로 다 직접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내부에 뭐 환기가 안 되게 되면 그 안에서 박테리아균이나 이런 약간 곰팡이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애들한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육장에 이 청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근데 이 청결과 환기 두 가지만 신경을 써주시면은 웬만하면 죽지 않는 게이 다트프록이거든요. 얘네는 번식도 잘하는 편이에요. 식물을 심어주시면은 그 식물에 고인 물에다가 알을 낳기도 하고, 그 낳은 알을 어미가 등으로 업고 다니는 모습도 보이면서 되게 독특한 생태를 자랑을 해요. 새끼한테 밥을 줄때 어미가 무정란을 낳아서 이제 먹이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신기반기해요. 근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직까지도 얘네를 키우면 사람이 죽는다고 이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일단 간단하게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자세한 사육 정보는 네이버를 통해서 해주세요. 자, 잠시. 자, 이거는 저희가 제작한 비바리움이에요. 이 다트프록을 키울 때는 간단한 세팅보다는 이렇게 비바리움을 꾸며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꾸미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내부에 습도, 이제 흙을 많이 깔아주고 식물이 있다 보니까 내부의 습도도 많이 유지가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톡톡이라 해가지고 쬐만한 그런 약간 좀그 진드기 같이 생긴 이상한 벌레들을 좀 깔아놨어요. 그 톡톡이라는 거는 이 다트프록이 그 똥을 싸잖아요. 그럼 그 똥을 먹는 애들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배변을 이제 약간 분해를 해줌으로써 내부에 뭐 곰팡이 같은 게 번식을 안 하게 약간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들이고요. 약간 공생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비바리움을 만들었으면 이제 다트프록을 안에다 넣을 거예요. 애들 넣으면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냥 착살이 나요, 아주 그냥. 자, 들어가자. 오케이. 너무 이쁘죠? 약간 프라모델 피규어 같지 않아요? 이 다트프록은 사실은 그냥 개구리를 키운다는 느낌보다는 개구리와 함께 이 사육 환경 전체를 다 즐기는 그런 약간 느낌으로 키우거든요. 애들이 맨날 숨어있지도 않아요. 보면 항상 빨빨대가지고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아, 또 봐. 다트프록을 키우실 때 중요한 점중 하나가요. 위에 저렇게 전등을 하나 켜주시면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얘들은 어둡게 키우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아, 저희 매장에서 요즘에 비바리움 주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만 거의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비바리움을 하실 거면은 약간 이렇게 다트프록도 함께 입양을 하시면은 더욱 즐거운 사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트프록 생각처럼 비싼 정도 아니어가지고요. 약간 좀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크레스트 게코랑 가격도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먹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적 날개 초파리라 해가지고 얘네 먹이로 나오는 그런 초파리 종도 있고요. 날지 못하는 초파리예요. 맨날 바닥에만 기어다니는 애들인데, 그렇게 약간 미개한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이제 되게 작은 귀뚜라미를 주시면 되고요. 항상 이제 더스팅을 해서 먹이로 주시면 애들이 뭐잘 받아 먹어요. 이 다트프록은 먹성이 되게 좋은 개구리 종중 하나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키울 수 있는 이런 개구리가 있다는 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되게 이쁘죠? 개인적으로 저 쟤하고 쟤가 제일 이쁘다. 사육장이 항상 건조하지 않게 습도만 많이 유지해 주시면요, 애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 있을 거예요. 저렇게 빨빨대면서. 자, 아무튼간에 저희 더주 매장에 다트프록이 들어왔으니까 서둘러서 데려가 주세요.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얘네 분양 안 가더라도 제가 재미로 키우면 되니까 별로 조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매장 출근하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일들이 또 쌓여 있네요. 또 이제 다트프록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밀키프록을 또 세팅을 해줘야죠. 아, 얘네도 또 어느 천년에 하냐.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평바.